냄새 줘요. 아, 톱니. 다홍님, 왜 인형 뽑기에 톱니를 넣으셨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거 기계가 망가진 것 같은데요? 기계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기계 부품이 자꾸 걸리는데? 여기 바닥에 뭐 회로판 뜯어졌나 봐. 집게가 힘이 좋네. 자, 오늘 게임은 뽑기방 킹덤이라는 게임이고요. 인형 뽑기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하고 더 키워가지고 돈도 벌고 그러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인형들이 엄청 귀여워요. 저희 부사도 이거 햄버거 인형을 해놨거든요. 이게 내리면 이거 자기가 뽑은 거는 이제 할 수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제가 튜토리얼만 좀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가 제 매장이고 이렇게 오면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인형을 뽑는 건데 거기 뒷사람 하고 있는데 앞사람 하면 해주세요. 거기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뽑아가셨네. 아 뽑아가셨네요. 이 사람 못 뽑고 나이스. 아,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인형 뽑기 머신을 걸어놨고 여기 이제 그 인형 뽑기 기계도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지금 별 하나짜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진화를 시켜 15,000 골드 되면은 진화 가능. 그럼 이제 별 두 개짜리 뽑기 머신이 돼가지고 특성을 올려요. 일단 마진율 올릴 수 있고 좋은 기계일수록 뽑힐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 손님들을 열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근데 뽑힐 확률이 88%예요 솔직히 너무 높잖아. 어? 88%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기 아닙니다. 적절한 조정일 뿐입니다. 자, 요거에다가 30만 골드 넣어주면은 자 이제 뽑힐 확률 86%예요 플레이 시간도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짧아지죠? 이게 한 명이 와서 오래 붙들고 있으면 회전이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벌잖아. 어떻게든 손님들을 빨리빨리 뽑고 가버리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 상품을 넣어줄 인형을 어디서 어떻게 얻냐면은 뽑기를 뽑으면 됩니다. 자 손님들에게 뽑기를 시키기 위해서 나도 뽑아야 되는 공평한 대결이에요. 아까 막 확률 낮춘다고 막 속인다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뽑아요. 저도 뽑기 때문에 나 우리 손님들한테 나 당당해. 나도 뽑는다. 자 인형 한번 뽑아볼까요? 자 무료 뽑기 뭐가 나오려나. 나 인형 갖고 싶은데. 오오 황금 카드. 아 브루클리. 근데 얘 처음부터 있는 애. 그러니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기계 뽑기. 요건 뭐냐면 저 인형 뽑기 기계 있죠? 그걸 뽑는 거예요. 기계 대수를 늘리면 돈도 많이 벌겠죠? 비머. 좋아. 트윈 비머. 자, 이러면 이제 우리 뽑은 거를 갖다가 이거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장식물 같은 거 사가지고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카페트가 100만 원이에요? 손님들 인형 좀 많이 뽑아 가셔야겠는데? 우리 카페트를 못 가야겠다. 제가 전재산이 77만 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카페트를 100만 원 달라 하시네? 약간 당황했고요. 식물도 100만 원 달라 하시네? 의자도 100만 원 달라 하시네? 진열대도 아파 조명. 아 100만 세계. 모든 것이 100만 원인 세계. 자 뭘 사기는 그렇고 우리가 아까 받은 거 있잖아요. 뽑기로 받은 거. 아 지금 여기 좀 좁아가지고 그런가? 아 확장은 근데 10만 원밖에 안 하네. 짠! 매장 확장해주고 자 7 곱하기 7 할 50만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 50만원 있어. 요거를 여기다 넣고 요거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해야겠네. 이거 이름 바꿀 수 있네. 니 돈 먹는 기계 경고했어. 자 그리고 이거 새 인형을 놨으면 이제 배치를 해줘야죠. 여기 햄버거 이거 넣어주자마자 바로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막 뽑고 있죠? 예 나 뽑고 있어. 박 부장님, 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 사람이 박 부장님이요? 네, 해드릴게요. 버프 연구를 하면 매장 운영... 자, 잠깐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난 왠지 게임을 껐다 키는 게 좋더라. 도르마무, 장사 연구를 하러 왔다. 부장님, 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버프 연구를 하면 매장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해당 버... 도르마무, 부장님, 장사 연구... 넌 아직 장사를 배울 준비가 안 됐다. 부장님! 연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아, 이제 네 해드릴게요만 봐도 웃긴데? 안 해줄 거잖아요, 부장님! 해달라고! 자, 여러분 부장님이 뭐라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다들 다운! 박 부장님! 연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이번엔 진짜죠? 해당 버프를 연구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진행하기.
바로 연구 완료됐어요. 첫 번째 거라 가지고 보상도 주시고 마진율 3%까지 내가 다 증가시켜 버립니다. 다음 거는 이제 3시간 걸리는데 그냥 다 써버릴까? 강사의 달인 그냥 해버려. 나 여기에 한 맺혔어. 자 이거 끝까지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사라졌네? 부장님! 부장님 어디 가셨죠? 잠시만요. 박 부장의 은퇴 계획 한번 눌러볼까? 자 갑자기 부장님의 은퇴 계획에 끌려왔는데 어떤 끔찍한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한번 봐볼까요? 어? 여기 새로운 인형뽑기 가게가 생겼나보네? 박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인형뽑기 가게 내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뵙네요. 네 뭐 슬슬 노후 준비해야죠.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스승님. 이러면서 지금 서로 마음속에 칼 갈고 있지 않을까? 아니 감히 내 분야로 진입해? 미쳤어요 박 부장님? 막 이러면서 지금 맞짱 뜨자는 건가? 지금 막 불 붙고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인형을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형이 없어서요. 뭔 소리야 이게. 정육점 할 건데 고기가 없어서요 같은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인형 뽑기 가게를 할 건데 인형이 없어요? 뭐야 이게. 직접 넣을 필요 없이 사장님이 내 인형 삥 뜯는 거야 지금? 아니 부장님! 아니 내 인형 삥 뜯어가지고 뭐 DPS인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손님들은 이 만족도 게이지가 100%가 되면 매장 이용을 끝내고 나가십니다. 자 그럼 계속 지켜보죠. 이 사람 만족했어요. 이 사람도 만족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웨이브 손님이 들어오십니다. 한 스테이지엔 세 개의 웨이브가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웨이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기계의 인형이 모두 떨어지거나 기계 내구도가 빵포로에 가까워지면 별 게이지가 하락하게 되어요. 와 훌륭하십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아 이거 기계마다도 또 이 조합에 따라서 마진율 조정이 있어가지고 뭐랄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잘 모르겠고 비싼 인형.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인형에 따라서 요거 클리어를 하냐 못하냐가 결정나는 그런 시스템인 듯. 빨리 감기. 2.5배 사람들이 기다려가면서 뽑아. 이게 술 먹으면은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한 명이 하면 다 구경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다 뽑고 가요. 미쳤다 나 이런 손님들이 있는 동네에서 장사하고 싶어.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 옷 들어가서 옷 사러 가면은 안 파는 거예요? 손님 죄송한데 그거 우리 옷이에요. 죄송한데요 그 손 떼시죠? 우리 옷입니다. 무서운 가게네요. 가지 말아야지. 나이스. 자 메인 미션 깬 거죠? 인형을 인형도 진화해? 한번 진화하면은 가격이 거의 뭐 3배가 뛰는데요? 진화 핫도그 너 이제 C급 핫도그야. 와우. 요런 식으로 인형도 진화시켜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요건 뭐니? 고양이. 그래가지고 이게 조합으로 팔면은 마진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내 인형 뽑기 가게를 꾸미는 거구나. 인형 여기 있는 거 다 빼. 그리고 고양이 조합으로 넣자. 고양이 그래서 10% 증가 마진율. 이것도 내용별로다가 뽑을 수 있네요. 왕자 인형, 겨울 인형, 화염 인형, 여름 인형, 밤 인형, 새! 9 곱하기 9 하면 새야? 나 이거 새 만들어야 돼. 잠깐만 이거 늘려. 매장 확장. 500만? 잠깐만 나 얼마 있지? 600만? 돈이 많긴 많네. 일단 확장하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9 곱하기 9 찍어야 새해를 뽑을 수 있는데. 수리의 달인 연구 이런 거 메인 미션 다 해버려. 조작은 뭐야? 인형이 목표한 걸 감소. 그죠 인형 뽑기 하러 가면 뭔가 집게가 그거 알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인형 뽑기 가면은 야 이래! 분명히 잡았는데 잡고 올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그만 이게 그 조작 연구를 했기 때문이구나. 저분은 이 일대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가게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트집거리를 찾아 맴도는 거로 말이죠. 이런 사람 함부로 쫓아내면은 트집거리 주는 거 아니야? 이럴 땐 처세술이 중요하죠. 겁이 많은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놀라게 하면 아니 부장님 이러면 저 사람이 뭘 올릴지 몰라요. 부장님 이거 맞나? 놀라게 해보겠습니다. 느새? 자 그리고 우편함으로 뭘 보내주셨다 그래가지고 우편함 좀 받아볼까요? 여기 또 주님께서 선바님 사랑합니다 흐흐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받아볼까요? 뭘까? 메리 그라운드 패키지. 자, 사용하기. 메리 그라운드가 뭐야? 루비 3000개랑 황금 뽑기 티켓 30개 이걸로 나 이거 새 뽑아야지. 메리 그라운드가 뭐야? 8인용 기계야? 연락 큰 거? 자, 메리그라 와 요거구나. 이거 하나 있으면 딴 데랑 완전 차별화되죠? 그렇지.
완료. 자, 아무튼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프로필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에 정보 들어가면은, 게임 코드! 여기다가 썬바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뭐가 올까? 와우! 다, 우와! 우와! 와, 이거 너무 퍼주는 거 아니에요? 저만 이렇게 주는 거 아니면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주는 거겠죠? 와, 대박이다. 와, 5억을 받았는데요? 5억이 있어, 나 갑자기. 이거면은 이제 바로, 아, 근데 계약서 조각이. 이게 없네. 이거 아까 고양이한테 하나씩 봤던 건데 이거 뱁새는 좀 힘들겠네. 이거 혹시 하시는 분 중에 저랑 이게 마파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기계를 막 뽑고 이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친구를 들어가서 친구 뭐 제가 친구가 없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 섭외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여기 써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했던 아까 여기 하신다는 분 있었거든요? 와, 야, 대박이네. 아,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 어디서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역을 먹은 거예요? 대박인데? 이거 뱁새 있나요? 인형 뭐 있어 여기? 삐삐 있다. 삐삐, 나 이거 뽑아갈래.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이야 근데. 이거 뽑아갈래. 나 삐삐 뽑아갈래.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걸로? 아니 그냥 훅 들어가네. 일로 옮겨가야지. 아, 오, 잡았어? 와, 계약서 조각. 나 이거. 그치. 아니, 이거. 삐삐. 아니, 머민 말고. 뱁새 줘요. 아, 톱니. 다홍님. 왜 인형 뽑기에 톱니를 넣으셨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 아, 조각 뽑을 확률 말고. 인형을 뽑아요, 인형을. 선생님. 왜 인형 뽑기에 인형 조각을 넣어놓으셨죠? 이러면 인형 조각 뽑기잖아요. 아 이거 뱁새 조각이라도 한번 구경이라도 하자. 아, 나사. 가홍이님 진짜 너무하시네. 나사를 넣어놓고 톱니를 넣어놓고. 아,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제발 삐삐. 아니. 아니, 이거 기계가 망가진 것 같은데요? 기계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기계 부품이 자꾸 걸리는데? 여기 바닥에 뭐 회로판 뜯어졌나봐. 집게가 힘이 좋네. 기계를 그냥 잡아 뜯어버리네. 아, 제발 뱁새 하나만 나와라. 제발. 아, 삐삐야 제발. 삐삐야 제발 한 번만 조각이라도 구경 좀 하자. 어? 와, 나왔다. 아, 근데 진짜 이쁘게 꾸미셨다. 이거는 법규? 아니, 나 이거 후렌치파이인데, 이거 보니까? 후렌치파이들을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눅눅해졌네. 음식을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아, 또 하나 이상한 거 있어요. 말해도 될까요? 음악을 벽에다가 쓰고 계신데요? 벽이 음악을 좋아하나 봐. 벽 들으라고 음악을 여기다가 이렇게 틀어주셨네. 근데 이쁘다. 나도 좀 돈도 많으니까 좀 꾸며볼까? 아, 여기 메리그라운드 색칠해볼까요? 뭘로 하는 게 이쁠까? 부위마다 다르게 색칠하는 건가? 오, 약간 이거는 빨강 하얀 하면은 그게 공룬 아닌가? 공포영화 스타일, 그죠? 여기에 이제 키가 연락 큰 피에로가 칼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따라오고. 와, 근데 이쁘다. 이거 하나 해놓으니까 좀 산다. 그리고 장식물 이런 거 좀 깔아가지고 이쁘게. 요게 이쁘다, 흰색. 아, 여기다 깔아주자. 돈 많이 는 사람만 쓸 수 있는데. 카페짜리는 돈 좀 더 받자. 그죠? 그래도 되겠죠? 돈 좀 더 받고. 근데 마지막으로 상인 조합을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상인 조합이 이제 길드 같은 개념이구나. 내가 하나 만들까? 조합 이름. 아이 조합. 너무 조합. 자, 제가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아이 조합이고요. 이건 뭐야? 여긴, 아, 공동 운영 매장도 할 수 있어요? 아, 요런 데다가 이제, 아, 나 하나밖에 못 나?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얼마나 팔려가지고 나중에 또 그걸 또 받나봐. 와, 상가 가운데를 먹었어.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던 사람들이길래 큰 백화점 상가 가운데를 뽑기방으로 먹을 수가 있지? 도대체 뭐 하던 사람들이길래. 대단하네요. 이건 뭐 출석 보상도 있고. 상인 조합 토큰도 있네. 그럼 조합 상점에서만 또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군요. 조합원 목록. 이거 벌써 들어온 거야? 와, 이분 천만이야. 와, 미리 원래 하시던 분인가 봐. 제가 지금 377만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 조합 대빵이신데요, 이분이?
아, 썰렁한데요? 아, 돈을 중시하시는 분인가 보다. 장사만 하시는 분이고 이 색칠하는데 골드 따위 쓰지 않겠다. 효율적인 잔앗 조합원. 그죠? 조합원은 돈을 많이 벌어야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뽑기방 킹덤이었고요. 코드 선바 입력하시면 5억을 드립니다. 5억을 드리기 때문에 나만의 이 뽑기방 색칠도 마음껏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다운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